네, 광주 단설 유치원 중 절반은 원아 모집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건강취약 유아,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원장 재량권이 가능한 사순위에 포함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광주 단설 유치원 12곳에서 건강취약 유아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50%인 6곳에 불과했고 북구 소재 단설 유치원은 한 곳도 없어 이들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.